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연약한 인간이 그 강한 하나님을 만날 때 스파크가 터지면서 여러분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접속이 돼 커넥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접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생명의 공급이 되는 물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메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통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이해진다는 것이죠. 형식화돼가고 습관화돼가고 의식화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떨기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에 불이 붙었어요. 양치는 목자에서 그는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욥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사명에 불이 붙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리새인의 의의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터닝포인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어디 가서 깨진 내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진 나의 인생이 위로받고 그리고 비참함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나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내가 무엇이간다, 내가 무엇이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방황하던 내 삶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공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민교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피곤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 상처받고 그리고 때로 무너지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와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와서 뭔가는 하기는 했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일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이 상처와 이 아픔이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춘 예배 마치 기계적인 그러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지킨 것으로 마치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 예배가 기계적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의식화된 것 같아요. 너무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냥 순서 하나하나 지킨 것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이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꾸면서 순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 하나하나를 하는 가운데 뭡니까? 신령과 진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를 바꿨어요. 뭐 예배를 꼭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배의 변화 없이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변화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것은 마치 심장이 나쁜데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Awesome Worship Experience 정말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셀러브레이션 축제입니까? 예배가 장례식이 아니면 축제예요? 예? 예. 그런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늙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예. 여러분 예배는요 셀러브레이션 축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 눈물과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 늘 흘리는 그 눈물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안식 후 첫날 드렸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요일 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해를 받고 목숨을 내놓는, 생명을 잃어버릴 듯한 여러분, 그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였어.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겪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도 함께 부활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경우 보면 기성교회, 전통교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문제가 뭐겠어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전통에 묶여있다는 거죠. 예배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예배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예배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예배의 문화가 뭐죠? 뭡니까? 묵찬, 기찬, 설, 기찬, 축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묵찬, 기찬, 설, 기찬, 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묵찬, 기찬, 설, 기찬, 축. 우리가 만든 예배 전통이, 예배 문화에,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에, 예배 전통에.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뭐 하나 바꾸면 말이죠, 큰일 나는 것처럼, 뭐 하나 이렇게 바꾸면 뭐 세속화되는 것처럼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여러분, 묵찬, 기찬, 설, 기찬, 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문화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이고 그리고 습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냐 이거죠. 제가 LA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가 깨졌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게 됐는데, 그 폭발하게 된 원인이, 그 여러 가지 문제와 뭐 그런 일들이 어디서 폭발했냐면요, 설교 전에 헌금하느냐 설교 후에 헌금하느냐, 이것 때문에 의논하다가 논쟁이 붙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거기서 터져버리고만. 아니, 여러분, 설교 전에 헌금하나 설교 후에 헌금하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본질이냐 이거. 그건 비본질이죠, 비본질. 설교 전에 헌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설교 후에 헌금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형식이 너무 우상화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 영 앞에 내 영이,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진실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면 예배가 좋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예배가 좋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부흥이 없이는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당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전에서도 있던 말씀이에요. 무엇이 새 계명이냐 이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저는 발견을 합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예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친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친교.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그랬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모든 사람의,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친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 끝내줍니다. 여러분 친교가 아무리 끝내줘도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친교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분에게 1대1 전도도 하고 생활전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전도가 뭐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내 심령에 몰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시선이 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 그럴 때 그 사랑의 공동체,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한 심령들이, 인생이 공허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도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요
내 이성으로 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단순히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근엄하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치적 행위도 종교적 활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내 자아가 깨질 때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전에 메고 올 때, 이 말씀 바로 전해보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장대를 끼어서 레위인, 구별된 레위인,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들을 택해서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그 수레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소들로 하여금 끌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발작을 했어요. 이 언약궤를 끌던,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발작하니까 그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웃사가, 그 옆에 있던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메고 가라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차에다 싣고 가는 게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게가 뭐 보통 무게입니까? 이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그런 무게. 그런가 하면 약 10마일 되는 그 거리예요. 그리고 무슨 도로가 뭐 반듯하게나 있습니까? 언덕을 넘어가야 될 테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윗은요, 빨리 그 언약궤를 그 수도에다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이성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 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것,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장례식으로 바뀌고 마는 것.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요. 내가 신을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신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신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께 초점을 둔,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섯 걸음을 뗄 때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준비하라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왜?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이 최선을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나 또한 최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님 할아버님을 뵈면요, 이 토요일이 되면 목욕 재개를 하세요.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새 옷을, 이렇게 깨끗한 옷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헌금도 말이죠, 은행 가셔가지고 빳빳한 것으로 바꿔 오시고, 그러지 못하면 다리미로 데리더라고요. 다리미로 데리죠.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 사이에 딱 꽂아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마음, 나에게 최선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좀 더 일찍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5분 또 10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설레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는, 하나님 앞에서라.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면 그 예배는 완전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보지만, 여기 서 있는 찬양팀을 보이지만, 설교하는 사람을 보지만, 여러분,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죠. 예배하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놈의 알 왕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지적을 합니까? 누가 보고 지적을 하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 지적을 해요.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미갈은요,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아니 왕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말을 하죠.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건달들 같이 저질러 놀 수 있냐는 거예요. 체면을 유지해야지, 왕이라면 품위를 지켜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말이 맞아요. 미갈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갈은 왕의 딸이고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왕이 들어올 때는요, 걸음 하나하나가 품위가 있어야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복이 쫙 깔려야 되는데 배 에봇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치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여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유치하게 보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너무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엄숙할 때가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바른 예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초대할 때, 여러분 너무 거룩의 모양을 외치지 마세요. 너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초대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이 넘쳐날 때, 여러분 내가 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박수치며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춤을 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절정의 고백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정의 고백이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20절 첫 마디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합니까? 축도를 해요. 축도. Benediction, Blessing, 축도를 해요. 근데 이 축도를 왜 합니까?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해왔으니까. 이거 왜 하죠? 이거 안 하면 예배가 끝나지 않으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Benediction이라는 게 Blessing, 축도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그 회복의 그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으니,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도 나아가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샌딩, 파송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설 때 여러분 나아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며 인사하며 여러분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블라싱,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일터로 돌아가면 내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그 복을 나누는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와 함께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삶.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섰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저 문에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딱 악수하다가 뭔가 필링 가운데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으면 다시 들여보내고, 악수하다가 예, 아,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정말 치유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 필링이 오면 가시게 하고 말이죠. 제가 꼭 하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30분 일찍 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내 형상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삶,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드려지면요 여러분 내 얼굴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살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 혼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는요 교회에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 예배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직장의 일터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되죠.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